직선이 있으면 여기에 세 개의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A점, B점, C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직선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직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요거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할 거라. 요거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는 같아야 되겠지. 물론 요걸 구해도 관계없어. 그지? 세 점이 주어지면 그 세 점 중에 어느 점이든 간에 두 점의 기울기는 서로 같게 되겠단 말이야. 자, 그래서 38번. 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어라. 그러면 요 점 A가 마이너스 1, 1. 그 다음 요 점 B가 1, 3. 그 다음 점 C가 2, K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거 기울기를 구하죠, 기울기. 자, 기울기는 X끼리 뺏는 거 분의 Y끼리 빼는 거.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니까 X끼리 빼면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 3에서 1을 빼면 2. 요 기울기랑 그 다음에 요 기울기, 물론 요거에도 관계없다 했다, 그제? 요거의 기울기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 K에서 1을 빼는 거. 요거 두 개가 같다 했다. 그러면 요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오게 된다. 요건 1이니까 K-1이 3이 돼서 K는 4가 되면 된다. 그래서 요게 4다 이 말이야. 그럼 39번 빨리 구해봐. 자, 자, 요것도 AB의 기울기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 그 다음 Y는 3에서 K를 빼면 된다. 요거랑 그 다음 BC 아무거나 해도 된다 했다, 세 개 중에. 자, 요 기울기는 3에서 1을 빼니까 1. 5에서 3을 빼면 2. 항상 뺄 때는 이쪽으로 빼면 X도 이쪽으로 빼야 되고 Y도 이쪽으로 빼야 돼. 그러면 3-K가 6이 돼서 K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41번은 양수 A를 구하라. 역시 한 직선 위에 있도록. 그럼 AB의 기울기.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 2A 플러스 1에서 1을 빼면 2A. 그 다음 이제 AC 보자. X,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A 플러스 1. 5에서 1을 빼면 4. 이렇게. 자, 이거는 요렇게 요렇게 곱하는 거지. 그래서 2, 자, 2A 하지 말고 요런 거 할 때는 봐. 계산할 때 2는 이렇게 약분 되잖아. 양변에 2를 나눠버리면. 자, 고려놓고 이제 곱하자. 이렇게 고려놓고 이제 요렇게 곱하면 A, A 플러스 1에 요렇게 곱하면 2. 이렇게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A-2는 0. 그럼 1, 2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2. 자, 그런데 지금은 양수 A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앞에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그냥 요 A를 구하는 식이 조금 전에는 1차식이었고 지금 하는 거는 2차식이다. 그냥 그 차이점이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직선은 지금까지 직선은 이렇게 표현했지. 이제 요때 요 A를 물어볼래. A를 A를 기울기, B를 Y절편, X가 0일 때니까 요렇게 불러. 그 다음 저번 시간에 했던 공식,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하면 Y-Y1은 기울기 X-X1. 요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다, 그제? 자, 요 기울기 대신에 점을 하나를 이렇게 더 주면, 기울기 대신에 점을 더 주면 요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요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요게 직선식 구하는 거 다라고 했지. 자, 이제는 직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네. 이렇게. 물론 이 식을 이렇게 고쳐도 관계없어. 3Y는 X 플러스 6. 그럼 Y는 3분의 1x 더하기다 하면 우리가 배웠던 이런 식이 되잖아. 그제?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대로 봐도 같은 말이에요. 그대로 봐도. 자, 이제는 요 식을 어디에 나타냈냐면 좌표 평면 위에 그려보라 이 말이야. 그래프 그려보시오. 자, 직선식 지금부터 그릴 거야. 자, 직선식은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 자, 요런 형태의 직선은 뭐가 편하냐면, 자, y에 0을 넣어봐. y에 0을 넣으면 x는 마이너스 6이지. 요 마이너스 6이 바로 x 절편이란 말이죠. y에 0을 넣어버려. 자, 이제는 x에 0을 넣어봐.
그럼 3y가 6이니까 y는 2지. 요 y가 2, 요게 y 절편이 되는 거야. 자, 요런 식으로 절편을 잡게 되면 절편 두 개를 요렇게 연결해 주면 그게 바로 요 직선식이 된다. 됐지? 요런 직선식은 그게 편해. 자, 한 개 더 해볼게. 자, 47번 할게. y에 0을 넣으면, y에 0을 넣으면 x는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x에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5. 해서 직선은 절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 자, 그런데 4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네. 4x는 마이너스 2.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니까 꼭 무슨 방정식 풀어난 것 같다. 그제? 자,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은 좌표 평면 위에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요 직선을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요런 경우는 y는 3분의 2잖아. 그럼 요거는 y 좌표가 3분의 2인 점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 요게 3분의 2가 되는 거. 요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을 y는 3분의 2다. y에 0을 넣으니까 x는 2. 그 다음에 x에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3. 해서 요 두 절편을 요렇게 연결한 게 바로 직선식이에요. 요식에서 부호를 줄 때, 이제 이 직선의 개형을 그려라. 이렇게 다 개형. 이 직선 개형 그릴 거야. 요거는 먼저 봐. b가 0이잖아. b가. 그럼 b가 0이니까 요식은 a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b가 0이니까 요식은 ax는 마이너스 c가 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돼. 우리 아까 전에 x는 3 뭐 이런 거 그려봤잖아. 그제? 자, 그런데 a가 음수고 c도 음수야. 이 둘 다 음수네. 그럼 음수, 음수, 마이너스 해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요건 알 수 있잖아. 그제? 그럼 x 이꼴 음수 이 말이잖아. x 이꼴 음수 하니까 요 직선을 그리면 요 직선은 요렇게 생긴 직선을 나타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요게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편히 풀었지. 요게 0이기 때문에. 이제 0이 아닌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A랑 B랑 요런 것들 이제 0이 아닌 상태로 이 직선을 보는 법을 두 가지를 정리할 거야. 요렇게 됐을 때 요 직선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거야. 요 직선은 두 가지 형태로 보는 거야. 먼저 x, y 절편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x, y 절편. 자, x, y 절편이라는 건 자, x 절편은 y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 그 다음에 y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그게 y 절편이야. 그럼 x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 됐지?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울기와 y절편. 우리 y 꼴 2x 플러스 3 요게 기울기고 y절편이잖아. 자, 그런 식으로 기울기와 y절편으로 보려면 요 직선식을 정리를 해야 돼. 다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자, 그래서 y는 이렇게 고쳤더니 마이너스 b분 ax 마이너스 b분 c 이렇게 돼. 자, 요런 형태의 식으로 식을 정리하고 나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거. 보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야. x절편, y절편. 절편을 가지고 a, b, c가 뭐냐에 따라서 직선이 달라지는데 보는 방법은 x, y절편으로 보는 방법. 하나는 기울기와 y절편으로 보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제 여기 봐. a, b, c가 다 양수지. A, B, C가 다 양수인데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 A, B가 양수고 C가 음수네. 그럼 요거는 양수, 요거는 음수. 요것도 양수, 요거는 음수. 요렇잖아. 그제? 지금 51번 하는 거야. 자, 그걸 내가 1번 방법으로 볼 것 같으면 저 요렇게 하는 거야. 1번 방법으로 볼 것 같으면 양수, 음수, 음수니까 X1편이 양수지. 그 사실은 뭔지 몰라도 양수 쪽으로 지나가. 그 다음에 음수, 음수, 양수니까 마찬가지 y절편도 양수가 되네.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면서 자, 이런 그래프를 앞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1, 2,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 그렇게 합니다. 1, 2,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 요건 이제 절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직선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봤다면 자 B가 양수, A도 양수, C는 음수 이렇잖아. 그러면 양수, 양수, 음수 이게 음수가 되고 음수, 음수, 양수 이거는 양수가 되네. 자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는 음수인데 기울기는 음수인데 Y절편이 양수야. Y절편이 양수는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해. 그래서 요렇게 봐도 되고 요렇게 봐도 되는데 자 어느 게 조금 간편해 보여? 1번이 간편하다 말이야. 직선을 따질 때는. 알겠지? 나는 이제 절편으로 풀 거야. 절편으로. 자, 절편은 y에 0을 넣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그 다음 x를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돼. 이제 부호결정 하나 있지. a는 양수. 자, b는 음수. 자, c도 음수. 자 그러면 요거는 양수가 되네. 자 요거는 음수가 되네. 그럼 x절편은 양수 y절편은 음수니까 요렇게 되는 상태로 직선이 요렇게 지나면 된다는 뜻이야. 이거는 딴 가자. 자 요거는 절편이 양수고 음수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x절편은 y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요게 양수란 뜻이야. 자, y절편은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요게 음수란 뜻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a의 부호는 나와 있다. 그제? 그럼 a 요게 양수야. 근데 이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c가 음수가 되면 돼. 자, c는 음수 구했지. 근데 이 전체가 음수가 되려니까 b도 음수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b, c 부호를 결정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절편으로 할 거야. 자, y에 0을 넣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x절편이 양수야. x절편. 자, y절편은 x에 0을 넣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이것도 양수야.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이것도 양수네. 근데 a가 양수라고 줬지. 그럼 전체가 음수가 되려면 c가 음수네. 여기서 c가 음수가 돼. 자, c가 음수인 상태 구했으니까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b는 양수가 되겠네. 그 b는 양수. 이 그래프의 개형이 그림과 같을 때 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나 역시 ABC 부호를 구하라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아까 전에는 봐 A 부호를 이렇게 결정을 해줘서 쉽게 해서 아까 전에는 이제 A 부호 그런 게 없다 그제? 자 마찬가지로 X절편 Y에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이게 음수야. 그 다음 Y절편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요것도 양수야. 요거는 양수야. 그럼 저거 정리해버리자. 이렇게 하지 말고 A분의 C는 양수 그 다음에 B분의 C도 음수 자 요렇게 된다는 거. 요거는 봐 C는 가만히 있는데 A를 나눌 때랑 B를 나눌 때 이 부등호가 바뀌어버리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하고 B는 서로 다른 부호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제? A를 나눌 때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데 C를 나눌 때는 바뀌었다는 말은 어느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A하고 B는 서로 다른 부호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C가 공통으로 다 있으니까 C의 부호를 내가 양수라고 결정해버리죠, C를. C가 양수가 되면 A도 뭐야? 양수가 되고 C가 양수가 되면 B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또는 C가 양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준 거야, 그제? 양수 아니면 음수일 테니까. 이제는 C가 만약에 음수였어. C가 음수가 되면 A도 음수가 돼야 되겠지. 곱해서 양수가 되니까. 그럼 A도 음수고, C가 음수니까 B는 양수가 돼야 돼. B는 양수. 그래서, 요렇게 되거나 또는 요렇게 되는 부호를 이렇게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모르니까 그런 거야. 아까 전에는 A를 양수다. 위에 있는 요걸로 처리하시오 라고 줬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요. C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요 직선의 개형을 그려라 했잖아. 요 직선은 X절편을 먼저 구하자.
y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c분의 b 이렇게 되고, 자 y 절편을 구해주면 x에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돼. 자 첫 번째 경우 c가 양수, 그다음 b는 음수, 그다음 a는 양수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양수란 뜻이고, 요것도 양수가 돼. 그럼 xy 절편이 모두 양수네. xy 절편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양수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돼. 됐지?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럼 그래도 마찬가지야. 자, 빨간 거 지우자. 자, 파란색으로 한다 하더라도 C가 음수지. 요거는 음수. 그 다음 A가 음수. 그 다음 B는 양수. 자, 요렇게 하니까 음수, 음수, 요거는 양수가 되고. 음수, 음수, 요것도 양수가 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XY 절편의 부호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역시 같은 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풀어도 되고, 요렇게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스스링이야. 그러면 요런 경우, 요런 경우 둘 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의 개형은 요렇게 된다. 요렇게 해줘야 돼. 알겠지? 하나 빠뜨려버리면 감점당하겠지 당연히. 자,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것도 역시 절편으로. 자, x절편은 y에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자, y절편은 x에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그런데 x절편도 양수고 y절편은 음수잖아. 자, 이것도 정리해버리자. a분의 c가 음수고 b분의 c는 양수다 이 말이지. 자,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정리해버리자. 자, 먼저 c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 c가 음수인 경우로 구분하자. 자, c 요거를 양수가 되면 a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전체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a는 음수가 되고. 자, c가 양수가 되면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b도 양수가 돼. 해서 요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또는 c가 음수일 때는 이 전체가 음수가 되려면 a는 양수란 뜻이고, c가 음수일 때 그럼 b가 음수가 돼야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b도 음수다. 해서 첫 번째 요 경우, 자, 요 직선은 우리가 찾는 직선은 x절편이 y에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c분의 b, 자, y절편은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돼. 요거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되지. 자, 먼저 요렇게 되는 경우 c가 양수, 그 다음 a는 음수, 자, b는 양수.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음수가 되고 전체적으로 양수가 돼. 해서 x절편은 음수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고 y절편이 양수니까 이쪽 점을 지나야 돼. 해서 요렇게 되는 직선. 자, 요것도 역시 해보면 똑같은 직선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요거는 요렇게, 지금은 요렇게 정리가 딱 돼 있어. 자, 이 식, 이런 식을 뭐에 관하여 정리한 식이라 부르노? K에 대해서 정리한 식이란 말이지, 그제? 이런 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한 식이야. 자, 요거를 다시 전개를 시켜볼게. 요렇게 되기 전에 어떤 식이었냐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2kx, ky, ok는 0. 다시 이거를 1 더하기 2k의 x. 자, x식 정리했다. 자, 그 다음에 y, 1 마이너스 k의 y 정리했고,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ok는 0이다. 자, 원래 요렇게 생긴 1차식이었다. 요건 x, y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이지. 요렇게 생긴 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한 식으로 요렇게 식을 고쳐준 거예요.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을 딱 보게 되면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차식? 1차식이네, 그지? 전체적으로 보면 x, y에 대한 1차식이야. 자, 1차식이면 이 도형은 뭐다? 일단은 직선이야, 직선. 일단은 직선이야. 자, 직선인데 여기 봐. 아까 ABC에 해당하는 거. ABC에 해당하는 것이 K가 막 바뀌어버리면 막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제? K를 바꿀 때마다 이 ABC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자꾸 바뀌잖아. 그럼 자꾸 바뀌니까 직선도 어떻게 돼? 막 바뀌는 어떤 이런 직선일 거잖아. 그래서 그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 그까지는. 아, 이거는 K를 막 바꿔버리면, K를 막 바꿔버리면 K가 바뀜에 따라서 직선도 막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어, 그까지는 맞아. 그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자, 여기 봐. x, y를 제외하고 문자가 뭐가 들어있노? 요 k 한 가지가 들어있다면, 한 가지가 이렇게. x, y를 빼고
요거는 K라는 문자가 한 가지가 들어있지. 자, 요런 식은 항상 앞으로 요렇게 정리한 거예요. K에 대한 식으로. 요렇게. 자, K 정리한다. 그럼 K가 붙은 게 지금 요거잖아. 우리 몰래 문제 있던 거. 요렇게. 그럼 K가 없는 쪽이 X 더하기 Y만 요렇게 돼. 원래는 요렇게 줘. 요렇게. 요렇게 주면 요렇게 준 식은 앞으로 무조건 요렇게 빨리 고치는 거예요. 요렇게.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다. 자, 이 식은 이놈이 0이고 이놈이 0이고 이놈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잖아. 믿으나? 요게 0이고 요게 0이 되면 이 파란식은 K 대신에 무슨 수를 집어넣더라도 0이 꼴 0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럼 그거까지를 적을게. 2x-y-5는 0. 그리고 이 말이다, 그지? and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된 거야. x. 자, and다, and. and는 뭐 하라는 뜻이야? and는? 연립하라는 말이야, 그지? 이것과 이거 and 하는 거는 연립하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연립하자. 두 개를 더해버리자. 3x 마이너스 6이 0 해서 x는 2가 되네. x는 2. 자, x는 2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네. y는 마이너스 1이 되네. 즉,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제? x는 2, y는 마이너스 1. 자, 이제 여기 봐. 잘 봐라. 요 점이라는 것은 바로 x값, y값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뭐가 돼? 0이 되지. 여기 집어넣어도 뭐가 돼? 0이 되는 그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2,1을 이제 좌표로 봐. 좌표로. 좌표로 보고 이 자체가 무슨 식이야? 직선이야, 그지? 이 좌표를 이 직선식에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지? K가 아무 값이 되든 성립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식에서, 즉, 이 식 또는 이 식에서 이 K 값을 막 바꿔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꿔도 이 직선은 요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점은. 그럼 요점이 어딨냐면, 여기 봐. 2, 마이너스 1이 한 이 정도쯤에 있겠지. 요점. 자, K를 이제 바꿀 거야. 이 직선식 또는 이 직선식은 K를 바꿀 때마다 직선이 바뀌는 거야. 바뀌는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 2, 1이라는 점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무슨 뜻이 이해되나? K를 아무리 바꿔도 직선이 막 변해. 직선이 변하기는 변한데 이렇게는 그릴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그리는 거야. 반드시 요점을 지나도록 그리는 거예요. 해서 자 정리 잘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앞으로 이렇게 돼 있던 물론 정리를 딱 해서 이렇게 주든 요것보다는 요렇게만 준다. 이렇게 요런 식을 딱 보면 아 K 하나밖에 없네. K가 정리하면 요거 and 요거 연립을 만족하는 XY가 있다. 그지? 그 점을 지나는 어떠한 도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차식이니까 그 점을 지나는 직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 앞으로 이런 도형을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런 거를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이 뭔데? 가만히 있는 점, 딱 고정된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 이 식을 딱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아, 이건 정점 지나는 직선이네. 이렇게 봐요.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막 생기는 게 아니고 점이야 어디가 하나가 딱 있어. 그 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직선이라는 뜻이. 봐도 K를 딱 정리되어 있네. 그럼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 자, 그게 아까 전에 뭐 2, 마이너스 1인가 그렇게 되나. 요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야. 됐지? 1, 그 다음에 이거의 교점, 이거의 교점, 그게 바로 연립했다는 뜻이잖아, 그제? 그게 아까 2, 마이너스 1이었어. 그래서 구하는 점의 좌표가 요거야.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랬다. 그 좌표는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의 연립을 푼 거야. 즉, 교점이란 뜻이야. 요거 두 개의 교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연립 방정이 그거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지. 그게 바로 교점이란 말이잖아. 교점.
입시했기 때문에 요식은 무조건 이렇게 K로 정리하라 했지. 이렇게 K로 정리한 거야. 그럼 K가 붙은 거 X 마이너스 3, K가 안 붙은 거 2Y 더하기 4.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3이 0이고 2Y 플러스 4가 0이 되는 점이 바로 3, 마이너스 2잖아. 그럼 3, 마이너스 2는 이것도 0이 되게 하고 이것도 0이 되게 하자. 해서 이 직선, 1차식이니까 직선인데 어떤 직선? 3, 마이너스 2라는 점. 3, 마이너스 이 정도쯤 있네.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밖에 못 그린단 말이야. K를 바꿀 때마다. 요렇게. 다음 두 직선의 교점과 P를 지나는 직선이야. 교점하고 요 교점하고 P를 지나는 직선. 그럼 교점은 우리 열리 푸는 거잖아. 교점은 요것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Y는 1. 요거 열리 풀면 빼주면 4Y가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4분의 3. Y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3에서 요게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해서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3. 요 점하고 P, 0, 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일단은 봐, 0,0을 지난다 하면 y 꼴 ax잖아. 이렇게, 그지? y,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기울기. 자, 기울기는 빼고 빼주면 4분 5분의 4분의 3. 이게 기울기네. 자, 분모 분자에 4를 곱해버리면 5분의 3이 되네.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직선식은 y는 5분의 3 x다. 자, 이렇게 푸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푸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푼 거야, 요게. 그럼 이렇게 푸는 게 뭐 이상한 거가 아니,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 내용을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푸는가, 그런 그 뜻을 잘 이해를 해둬야 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 자, 이거 교점을 지나야 돼. 자, 그럼 요 직선을 1식, 요거를 2번식이라 하면, 자, 1번, 2번은 직선인데 샘이 그냥 아무 때나 그리는 거야. 1번이 있고 여기 2번 직선이 있겠지, 여기에. 그럼 여기에 교점이 딱 생기잖아, 교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몇 개가 있어? 무수히 많이 있어, 이 빨간 직선은, 그제? 이 빨간 직선은 무수히 많이 있어. 자, 그 중에 어딘가 원점이 있겠네. 요 직선을 구하란 말이야. 그 중에서 요 직선을 구하란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빨간 직선을 지금부터 표현할 거야. 빨간 직선은 뭐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k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이꼴 0.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조금 전에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자, 이거 이제 아까 전에 풀이했던 식으로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이꼴 0, 그게 요거잖아. and 요거 이꼴 0, 그게 이거잖아. 그럼 and 크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바로 이 두 개의 교점이잖아.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 그래서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렇게 해서 K를 바꿀 때마다 이게 빨간 직선이 막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 중에서 뭘 찾는 거야, 지금? 0,0,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0,0을 대입해봐. 2K,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 K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뜻이 돼, K가. 이제 K가 2분의 1이지. 자, 요 K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을 거야. 요 K 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이제 정리하면 되네. 자, 정리는 양변에 2를 곱할 거야. x, y 더하기 2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는 0. 자, 정리했더니 3x 마이너스 5y는 0. 그래서 y는 5분의 3 x다. 이렇게 되는 직선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요점을 지나라. 그 뜻은 이런 뜻이야.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이렇게 있지. 요점을 지나고 요게 0,1이 어디 있겠지. 이 직선식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자, 이 점을 구해서, 직접 구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 그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다, 그지?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요거는 요렇게 할 거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k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다. 자, 여기서 K를 꼭 여기, 여기에 붙여야 돼요? 아니, 여기에 붙여도 같은 말이야. 물론 이제 K는 다른 값이 나오겠지, 그제? 아무 때나 붙이면 돼, K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여기 붙였을 거니까 이제 여기 붙인 걸로 해서 풀어보죠. 이게 답이야, 답.
이게 바로 이 빨간 직선이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런 직선이야. 그지? 그 직선 중에 요 점을 지나는 거 찾는 거잖아. 그럼 요 점을 요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0,1을 여기 집어넣을 거야. 0,1을 집어넣으면 k, 0,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이꼴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래. 아, 요 k가 마이너스 1이야. 요 k가 마이너스 1이야. 이제 요거 정리하면 되네. 마이너스 x, 2x, 플러스 1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꼴 0이다. 해서 요게 답. 자, 이 두 직선의 교점하고 3,1을 지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2x, 3y 플러스 6의 k, 그 다음 4x, 마이너스 7y 플러스 8은 0이다. 이게 답이야, 답. k가 무슨, 어떤 수를 넣더라도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요 교점이 있네. 이거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만, 이 직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k를 바꿀 때마다, 어떤 데 요게 됐다가, 요게 됐다가, 요 뜻 알겠지, 이제? 근데 그게 뭘 지나야 돼? 3,2라는 점을 지나야 돼. 그럼 3,2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6, 2 집어넣으면 6, 더하기 6k. 자, 3,2를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12,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8 이꼴 0 이렇게 돼. 그럼 18k, 요게 20이니까 플러스 6은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 요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자. 양변에, 아, 3을 곱해, 마이너스 3을 곱하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요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제? 이제 정리하면, 2x 3y 플러스 6, 마이너스 12x 플러스 21y 마이너스 24는 0. 자, x 정리하면 마이너스 10x, y 정리하면 24y, 숫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18이 0. 2로 나, 마이너스 2로 나, 그냥 2로 나눠도 되는데, 앞에, x 앞에 그냥 플러스로 만드는 게 모양이 깨끗하네.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5x, 12y, 9는 0이다. 해서 요게 답이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직선을 두 개를 끄면, 자, 직선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다, 그지? 자, 만나기는 만나는데, 어떻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만나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수직으로 만나는 건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웠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다. 자, 먼저 두 직선식을 이렇게 두자. y는 ax 더하기 b랑 y는 a-x, b-, 이렇게 두 직선을 둘 거예요. 자, 두면,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되면 여기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돼. 이 직선이 기울기와 y절편으로 표현된 식이잖아, 그지? 여기서 기울기하고 y절편으로 표현된 이 식에서 뭐가 어떻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항상 한 점에서 만나게 될까? 기울기만 달라버리면 되잖아. 기울기만 다르면 봐.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말 쓰면 틀려. 다른 여기다 뭐 B가 어떻고 붙이면 틀려. 기울기가 다르다.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에요. 기울기가 다르다. 그럼 평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 평행이 되면 당연히 기울기가 같아야지. 그럼 일치하는 것도 당연히 기울기가 같아야지, 그지? 그런데 기울기가 같다 예뻐 요 말만 있으면 평행인지 일치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y절편을 하나를 더 적어주는 거야. 자,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일치하겠지. 당연히.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버리면. 그럼 이건 y절편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직이 되는 조건. 자, 이건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억수로 많이 쓰는 거야.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나 특별히 외워둬야 돼. 그래서 앞으로 수직하면 딱 요 생각이 나야 돼. 수직하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자, 예를 들어서 자, y 꼴 2x 더하기 1과 y 꼴 a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해서 수직. 그러면 기울기끼리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조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 두 직선이 수직이 되는 조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되게 중요해. 억수로 많이 써야 돼, 앞으로. 앞으로 두 직선이 평행이다 라고 하면 뭘 준 거야? 아, 기울기가 같구나 이런 뜻이야. 두 직선이 평행이다 라고 하면 기울기가 같구나 이런 뜻으로 문제를 준 거야. 위치가 안 돼. 요거는 기울기가 서로 다르잖아.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야. 요거는 기울기가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런데 1과 마이너스 1은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만나기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난다. 만나기는 만나는데 어떻게? 수직으로 만나더라. 이건 어때? 기울기가 같지? 그러면 Y질표는 조사했더니 Y질표는 다르네. 그럼 이거 두 개는 서로 평행이라는 뜻이야. 자, 3번은 요 식은 그대로 보는 것도 있어. 근데 그대로 보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냥 하나만 할게. y는 2x 더하기 6이고 y는 2x 더하기 2 이렇잖아. 요거 두 개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서로 다른 얘기지. 그럼 이것도 무슨 관계? 평행한 관계다. 자, 요것도 요거 고치자. 2y는 3x 더하기 3. 자, y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 요거는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7. 이거는 기울기가 어때? 다르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요거 두 개는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요거 두 개는 서로 수직인 관계다. 이 말이야. 7자야, 7자. 요 형만 맞추고. 자, 이거 두 개는 서로 평행해, 평행. 평행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 그래서 K는 4다. 이거 두 개는 평행이라고 했어. 그럼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에서 K는 마이너스 2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자, 그런데 요거는 문제가 평행이 되기 위한 K 값을 찾아라 이 말이지. 자, 평행이 되려면 기울기와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K분의 4는 3분의 2. 그럼 2K는 마이너스 12. 그 K는 마이너스 6. 바로 쓰지 말고 K가 마이너스 6이면 요거는 뭐야? 3분의 1이지.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게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K가 요렇게 되면 두 개는 서로 평행한 관계다.